지금 바이오가드 사용하신 지 한 얼마 되셨죠? 저는 이제 만 2년 돼갑니다. 네. 네. 제가 코를 골고 뭐 무호흡이 있다고 그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저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네. 좀 이렇게 찌뿌드한 게 그래서 저는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집사람이 도저히 잠을 못 자겠대요. 코도 네. 심하게 굴고 그 다음에 네. 특히 무호흡증이 있어서 숨을 안 쉬고 하니까 네. 굉장히 힘들다고 근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본인은 전혀 모르셨단 거잖아요. 예, 전혀 몰랐어요. 예, 그냥 코는 좀 고는부다 요 정도 네. 생각을 했지 네. 뭐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는 그 뭐 산소호흡기 양압기 예, 양압기를 껴야 네.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거 끼기는 부어야지 잠을 자면서 낀다는 게 조금 좀 심하죠. 심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른 걸 찾다가 네. 우연히 네. 그 광고를 보고 네. 이제 여기를 이제 알게 돼서 네. 와이프 소리를 이끌어서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2년 쓰면서 이제 네. 이게 습관이 돼서 네. 굉장히 좀 편하고 일단 네.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여행을 갈 때 이걸 한번 놓고 갔어요. 놓고 갔었는데 네. 그날 뭐 잘 때도 뭐 저를 비롯해서 와이프도 굉장히 힘들었고 네. 특히 자고 일어나서 네. 머리가 좀 띵하고 아파가지고 네. 아, 좀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이거 없이는 네. 예, 예. 잠을 자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지금 턱을 앞으로 당겨서 공간 확보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괜찮았는데 네. 세월이 가면서 혀가 네. 점점 뒤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 네. 효과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고 네. 보통은 사람들이 아래턱을 더 내밀어서 기도를 더 열고자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참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네. 치아에 힘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치아에 부담이 되면 네. 오게 오래 써야 되는 건데 네.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혀를 컨트롤하는 이제 네. 통제 기구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또 맞습니다. 과연 리얼로 네, 네. 해보시게요. 자 네. 꼈을 때 느낌이 어떤지 네, 네. 네, 자 일단 위에 먼저 껴보시고 네. 자 아래는 혀를 살짝 이렇게 들면서 하면서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네. 보니까 네. 여기가 이 두꺼우니까 예. 여기서 이제 올리면서 이 혀 밑에가, 혀 밑에가 네. 너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 되게 불편해요. 아. 네. 혀를 너무 올려준다. 네, 네, 네. 아하. 이제 처음에 쓸 때는 네. 이걸로도 만족을 했는데 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쪽에 그 혀의 그 근육량이 약해지면서 더 처지는 혀가 예,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잡아주는 거지.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해서 예. 어제 샘플 볼 때는 요 삐죽한 거 요것만 예, 이제 예, 봤는데 예.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껴봤더니 예.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올라와서 그런 건지 너무 올린 느낌이 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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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네. 혀가 이제 너무 올라오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그러면 그거는 곧 조절을 해서 네.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혀를 본을 뜰 수도 없고 혀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혀를 딱 받치는 부분을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크게 만들어 놓고 껴보고 불편한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으로 맞춰갑니다. 이처럼 개인 맞춤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바로 수정해서 오케이 됐습니다 할 때까지 해주는 게 맞춤입니다. 본을 떠서 만들었다고 맞춤이 아니고요. 오케이 좋아요 할 때까지 맞춰주는 것이 맞춤 제작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